인라인 치어리더 하고 부산 치어리더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진짜 좋아요 대기실. 아, 자 원정 대기실입니다. 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원정 대기실. 제가 봤을 때 10개 구단 원정 대기실 중에서 가장 크지 않나? 아... 네. 들어갑니다. 와 등장합니다. 어 저희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아 저희는 항상 이렇게 단장님 매번 아...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 단장님. 아, 극찬 TV도 오셨네요. 네. 만났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수한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같이 잘 있는. 어, 뭐야? 안녕하세요. 원정 팀장 박호입니다. 야하! 오늘은 우리 치어리더분들 안전과 그리고 동선에 대해서 제가 보디가드처럼 따라붙을 예정이고요. 저희 아무튼 여러 가지 제가 오늘 뭐 하러 왔는지 헷갈려요. 아무튼 원정 팀장이다. 네, 팀의 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준비합니다. 네, 준비해야 돼. 이제 또 유니폼 입고 약간 좀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가고 그리고 우리 또 체리점들하고 같이 또 리스. 아, 또 리스 굉장히 또 잘 찍으시면서 제가 계속 매번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조금만 제대로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제가 다시 찍어드릴게요. 제가 왜냐면 올라가서 찍어야겠어. 너무 이도저도 아닌 느낌. 나야 나 너도 붙여. 하늘에서 화이팅! 아 오늘 뭐 공연하시는지? 네 이제 공룡 공룡 이거 근데 어떻게 정하는 거야? 그날 어떤 곡의 출지를 어떻게 정하시는 그거...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은 또 저희 둘밖에 안 왔기 때문에 네. 아, 두 분이서 정하시는 거야? 네 그냥 기분 따라 아,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 약간 의상이 근데 조금... 어울려야 돼? 네 약간 아, 바지나 치마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저희 순전히 저희 기분 따라요. 오늘은 불금이니까 일단 비키니 바디 한번 이렇게 저희가 섹시하게 한번 추고 섹시하게 추실 건가요? 네, 섹시하게 한번 추고 그러고 이제 좀 약간 좀 유니폼이랑 어울리는 유니폼에 어울리는 스팟 아, 요즘 노래 조금 약간 이제 또 불금이니까 매니아 불금 되게 좋아하시네요. 불금 되게 좋아하세요. 네네 불금 안 즐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금 집착해봤어요. 네. 마지막까지 이제 바디 이제 네, 불금이니까 네 불금이니까 불금 컨셉으로 알겠습니다. 언제 고3 때 이제 매일 저녁 팔뚝 비빔면을 한 그릇씩 먹어야 이제 잠을 잘 수 있었던 네. 그런 루틴이 있던 시절에 대신 이렇게 못 잤어요. 여기가 너무 큰가 봐. 귀엽다 귀엽다. 어 진짜 귀엽다. 귀여워. 3만 됩니다. 3개. 네.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고생이라고? 귀여운데 진짜. 귀여워. 야 너무 귀엽다 야. 어때요? 어때요? 아니, 진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저게 무슨 사실이에요? 설빙에서 그 인절미 빙수 먹다. 완전 그럴싸하다. 키신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하면 살 10kg 정도 그냥 빠질 거라고 했는데 절대 안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헤어스타일 좀 팝 쪽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그 역사가 되게 깊잖아요. 네 맞아요. 제 기억에 남는 헤어스타일 뭐 아무래도 야구 건물이죠. 네. 자료 한번 보시죠. 저 단장님 모를 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친분이 있지 않을 때 네.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아 뻥치지 마 하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물이에요? 야구 건물이. 네. 40만 원 들었어요. 거의 이제 결과 거의 이제 승부가 거의 다 기울어져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할까 하다가 진짜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네. 해갖고 다음날 그 강남에 있는 그 논현동에 있는 우와. 샵에 가갖고 40만 원 주고 5시간에 걸쳐 해서 자리 가면 보시죠. 근데 그 야구머리를 따라한 팬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약간 좀 프리한 좀 회사원이었나 봐. 많이 프리한데요? 그러니까. 왜 프리한?
저희 세팅할 건데 가시죠. 선생님 사인이 또 있어서 상황 때마다 트는 게 좀 다르고. 이제 한번 눌러봐도 되나요? 응. 어 눌러봐도 돼 아무거나. 잠깐만 잠깐만 노시한 등장? 응. 아 이렇게 두고 아. 네 둘 둘 하 하 둘 둘 하 하 야구 이제 처음 가족들이랑 보러 갔다가 재밌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저는 그 우수한처럼 우수해라. 에이. 일단 저는 그 인스타그램 공고 글이 가끔 올라와요. 이제 또 팀마다 팀마다는 아니고 회사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치어리더 분들의 게시물을 보고 거기 이제 지원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지원을 해보고.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몇 년째지? 어? 오피자다. 4년 4년 차? 오피자네. 오피자다. 4년 차? 직업 만족도가 좀 어 저는 굉장히 지금 네 너무너무 제가 잠깐 중간에 그만뒀었거든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랑 아예 마음가짐이 정말 달라져가지고 너무 만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언니 어떻게 저 몰라요 저 진짜? 네. 아니 저는 원래 약간 고등학생 때부터 그 댄스 동아리 활동을 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보내는 학교에서 춤이나 추고 있다고 많이 혼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활동 하는 영상을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이제 그 치어리더 회사에서 어 진짜요? 와 네. 아. 언니 완전 실력파시네요. 실력파 실력으로 캐스팅 된 거잖아요. 실력 아 미모 플러스 실력 둘 다 없. 그 이미지가 마음에 들어서요. 어, 네 뭐 하나는 마음에 드셨겠죠. 아, 이미지가 네, 마음에 들어서 연락 오셔가지고 저도 약간 당연히 이제 취미로 하다가 이제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길이 그쵸, 이제 제 길인가 봐요. 한번 근데 시작하면은 진짜 재밌고 일도 끝까지 와야겠어. 보람되고. 네. 구단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네. 그 저희 개개인 계정을 이제 태그해 주신 네. 거예요. 맞아요.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되게 감동. 저희 가족이니까요. 왜? 맛있으세요? 아, 근데 진짜 이글스 TV 대박이다. 피자 잘한다. 피자 사오신 거죠? 피자 사오신 역할 하신 거죠? 예, 예, 피자 사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진짜 사람이 식사... 10명인데 한 판을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해, 해. 안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혹시 그 개인 편도 사신 거예요? 그럼? 아 범인 편은 와. 야 회사에 그렇게 충성을 네. 다합니다. 네. 회사가 없는데 남의 회사 카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정말. 네. 경기 중간에 와서 먹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경기 중간에 와서. 이 전에 먹고 올라가면 옆구리가 견디는 일이 있어서 잘 안 먹고 올라갔는데 안 먹고 올라갔다가 그때 그 NC전이었는데 이제 5시간 경기 저희 연장까지 갔잖아요. 차 안에서 호두과자 한 판을 다 먹었어요. 옆자리 사람이 이상하게 한 판으로 30개짜리 50개짜리 50개짜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차를 내렸는데 그 입이 너무 달아서 속이 미식하고 후반에 50개
근데 뭐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고개를 딱 들어주고 가사 몰라요. 죄송해요. 이 노래를 맞춰보세요. 볼까요? 아무것도 안 돼. 풀땜 좀 됐긴 했지만 등남 하셨죠? 아 네. 등남? 네 등남입니다. 네. 단어가 있으신가요? 어 있죠. 책임감이 큽니다. 네, 가장이고 해갖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넷을 하면 안 돼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몇 개월? 지금 8개월 조금 넘었어요. 근데 몸무게가 12kg가 넘어요. 사진 중에서 약간 어이 어이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굉장히 좀 튼실한 친구입니다. 나중에 네 야구를 보고 잡아서 야구를 하겠다. 네. 해야죠. 시킬 생각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좀 잘해야 돼요. 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야구 잘 하지도 못하는데 한다고 하면 안 되고. 다니엘도 운동신경 있으시잖아요. 최대 출신. 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내 와이프도 그 체대라서 운동. 네. 운동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인데 일단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게. 야구 선수 된 그날까지. 슈퍼 베이비 화이팅! 홍용빈. 자 피자가 지금 보세요 세 조각 남아 있습니다. 세 조각 남아 있는데 끝나면 과연 이게 몇 조각 있을지. 저희 항상 하던 거 하고 가요 대리님. 하자 야 빨리 해야지. 저 몰라요. 뭐야 와 나 왜 이렇게 탔어? 하자 화이팅
장진영 화이팅! 사회초 끝나고 응원하고 공연 한번 하고 목과 라이브로 가서 클링 타임 때 옵니다. 그래서 다시 6회 초부터 하고.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팬들 여러분에게 자 끝나는 시간이죠. 한마디 해주세요. 남은 두 경기는 저희가 이깁시다. 화이팅! 오, 이번에 우승은 가운데도 같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화이팅! 항상 최선을 다하는 하나의 대세 원하게 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찬현 팬 여러분께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이거 다 드시면 어떡해요. 와. 이나연 치어리더가 다 먹었습니다. 와. 와우. 이나연 드시잖아요. 네. 와. 하나의 그 가족이라고 하시잖아요. 가족? 김호 씨. 김호 씨.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땀을 흘렸지만 다 하나의 글쎄 응원단을 위해서라면 모두 못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진심이 담겨진 눈빛 보이시는 진심입니다. 예. 주름은 안 나오게 주세요. 땀만 나오게. 네. 각, 네.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거. 여기는 약간 워낙 또 팬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그래도 저희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응원할 때도 같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 또 팬분들이 또 워낙 또 열정적이시고 또 많으시니까 단감 같은 것도 많이 오시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찾아주셔서 뭐 팬분들이 없어서 응원을 못한다? 뭐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광주 원정 처음인데 저 일루 원정 처음 가보거든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 팬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래도 지지 않더라고요. 목소리가 하나의 글쎄 팬분들 목소리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끝까지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활짝 웃으면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힘났습니다. 저희가 내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지치셨나요? 아니요. 지치셨나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었나요? 제 언더셔츠 한번 가져보세요.